냉장고 문엔 추억의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올해로 결혼 6년 차예요. 신현아 알렉스 부부 4살 연하의 프랑스인 남편과 아 멋있습니다. 신현아 씨가 프랑스 유학을 갔다가요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 국경을 넘나든 러브 스토리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처음에 결혼한다고 들어온 거 아니었어요. 아니고 방학했을 때 학생으로서 왔어요. 와서 방학 때만 있다가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어디가 있는 줄도 모르는 글쎄 이 사람 하나 보고 그렇게 무모한 모험을 했더라고요. 처음에 모르니까 아시아를 와본 적이 없잖아요. 저희 집 저기서 그냥 여기까지 신발 신고 떡떡떡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어. 진짜? 지나가서 잊어버렸지. 먼 거리 연애를 한 1년 반 정도, 2년 정도 하니까 2년 정도 했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관계인가 싶더라고요. 보고 싶을 때 볼 수도 없어. 시차 때문에 전화하고 싶을 때도 나는 피곤한 상태고 야밤해야 되니까 제가 그냥 한번 들어올래? 한번 물어봤어요. 한번 들어올래? 했더니 살로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뭐 그랬더니 생각해볼게. 그랬더니 다음날 바로 가기로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냐고 그랬더니 아침에 바로 얘기했대요. 아침 먹다가 한국 갈게요 그랬대요. 내가 한국까지 왔는데 헤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감은 없었는지. 아, 시지. 그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닌데 자기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랐지만 자기는 안 헤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대요. Si ça marche pas, au moins j'ai essayé. Je peux pas. 만약에 헤어져서 왔다.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시도는 해봤다. 할 만큼은 해봤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후회는 안 할 것이다. 남편분은 어떤 점이 이제 매력적으로 느끼셔서 Qu'est-ce qui est mon mérite? Qu'est-ce qui te plaît? 와우, 시간 있어요? 시간 있어. 많아요. 생각해요. 그리고요. 패션? 열정적이라고? 네. 현직도 잘한다. Curious. 호기심이 많다. 네. 모든 관심이 많다. 다른 거에 다른 일에 관심이 일벌리기도 그리고 마음이 좋아요. 외모만 따졌을 때는 네. 프랑스에서도 미인 축에 들은지 아, est-ce que vous l'apparence en France on peut penser qu'elle est belle femme? 아, 네? 프랑스 의심스러운 얼굴로 쳐다보지 아니 왜냐면 아, 예쁘죠. 당연히 예쁘죠.